당기라 당기라. 수련은 열심히 하고 있느냐? 예 사부님, 하지만 실력이 아직 미흡하옵니다. 자꾸 고기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일까요? 헌뇌를 물리쳐야 비로소 고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법. 고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불만을 생각하도록 하여라. 예 사부님, 좀 더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휘두르기만 한 번을 더 수행하고 오도록 하여라. 역시 고기는 타닥이지. 맛있다. 땡길 녀석이 오기 전에 후다닥 먹었지. 아이고 이씨 깜짝이야. 이런 씨. 안녕하세요, 로이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아크 서바이벌 생물 길들이기 공략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편의 주인공은 바로 테리지노사우루스입니다. 꽤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생물이기도 하거니와 중후반부에 많이 사용되는 녀석이기도 하죠. 얼핏 보면 육식공룡처럼 생긴 이 녀석은 사실 온순한 초식공룡입니다. 고로 길들일 때 고기가 아닌 베리로 기본적인 테이밍이 가능합니다. 전투도 일취월장이지만 채집까지 억소리가 나올 정도로 뛰어난 생물이기에 하이브리드성으로 많이 키워야 하는 녀석이죠. 레벨 69에 안장이 풀리기 때문에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녀석이기 때문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집니다. 근처로 가지 않는 이상 멀리서 선공을 해오지 않는 공룡으로 주위만 잘 살핀다면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단, 무장이 되지 않는 저랩으로 근처를 배회한다면 금세 거대한 발톱에 찢어 밝혀지는 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테이밍부터 활용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이밍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리지노는 초식 공룡에 해당하는 생물입니다. 크기는 중형에 속하며 속도가 빠름으로 덫으로 다리를 묶거나 테이밍장을 이용해야 포획이 수월합니다. 테이밍장에 관련된 자세한 영상은 위 링크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 이 영상에서는 테리지노사우루스의 테이밍에 관해 집중 조명해보겠습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의 리스폰 지역입니다. 아일랜드에 가장 많이 서식하며 그 다음에 익스팅션에서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레벨 10의 테리지노는 익셉셔널 킵을 11개로 35분, 농작물 105개로 2시간 48분, 메조베리 140개로 똑같이 2시간 48분 정도가 걸립니다. 레벨 150 기준으로는 익셉셔널 킵을 39개로 2시간 5분, 농작물 385개로 10시간 16분, 메조베리 514개로 10시간 16분이 걸립니다. 또한 기절 수치가 높은 종이며 마비 수치가 빠르게 소모되기 때문에 많은 마비약을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레벨 10 기준 마취약 90개가 필요하고, 50 기준 마취약 200개, 150 기준 마취약 542개가 필요합니다. 테리지노는 중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덫을 이용해 테이밍이 가능합니다. 석재 울타리 토대, 석재 문틀, 대형 곰덫만 있어도 테이밍장의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대형 테이밍장을 건설하여 가장 안전하게 길들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풀려나기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자원이 넉넉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다면 대형 테이밍장이 우선이겠죠? 마취탄과 자원을 이용해 길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리지노가 자주 발견되는 위치에 테이밍장을 건설합니다. 프테라나 아르젠으로 멀리 있는 녀석을 데려와도 좋고요. 발견했다면 사정거리 밖에서 안전하게 마취탄을 쏩니다. 최대한 빠르게 테이밍장으로 유인, 문틀로 스무스하게 빠져나가고 함정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테이밍장에 갇힌 녀석에게 마취탄을 뿌려줍시다. 기절한 것을 확인하셨으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테리지노사우루스는 기절 수치가 빠르게 회복됩니다. 마취약과 나코베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마비 수치를 회복해줘야 합니다. 테이밍 재료는 익셉셔널 키블과 메조베리를 추천합니다. 절대 깨어나지 않게 마비 수치를 확인해주세요.
마취약을 많이 먹여주니 회복하는 기절 수치가 보입니다. 테이밍 성공. 귀여운 테리띵. 옆에 만들어놓은 대형 공룡문으로 녀석을 꺼내오면 든든한 아군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밍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실전은 험난할 테니 주의하시고요. 다음은 활동 영역입니다. 테리지노는 육중한 대형보다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실라콜레오나 아르젠타비스에 비해 느리고 애매한 몸집 때문에 정찰이나 동굴 탐험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생산이나 특정한 재료만을 채집하기 위한 스페셜 생물도 아니죠. 가장 크게 쓰이는 두 영역을 살펴보자면 바로 채집과 전투입니다. 초식 공룡답게 입과 앞발로 어마어마한 양의 나무, 집, 섬유, 베리를 채집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죽여 나오는 자원도 물론 채집이 가능하지만 목재나 집, 섬유 등의 효율성이 월등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마우스 왼쪽 버튼, C키, 그리고 C키와 함께 마우스 오른쪽, 왼쪽 둘 중에 하나를 같이 눌러주면 각각의 채집 능력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채집할 때 마우스 왼쪽 버튼만 누르면 대량의 목재와 소량의 집이 들어오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만 누르면 소량의 나무와 소량의 집, 마우스 오른쪽 버튼과 C키를 같이 누르면 대량의 집과 소량의 목재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각각의 자원에서 채집하는 방식에 따라 원하는 자원을 골라 보다 빠르게 채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전투 능력 부분입니다. 테리지노는 초식 공룡이지만 막강한 전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공격을 사용하는데요. 앞발 할퀴기와 물기입니다. 앞발 할퀴기는 뛰어난 공속과 데미지로 적의 혼을 쏙 빼놓기 좋습니다. 물기는 할퀴기에 비해 데미지가 낮은 반면 기절 수치를 올려줍니다. 특히 테리지노의 할퀴기 공격은 상대방의 방어를 어느 정도 무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특수 능력이 있어 야생의 생물보다 안장을 갖춘 적을 상대할 때 더욱이 빛을 발합니다. 특이하게 화염과 폭발물 저항의 특별 능력도 갖고 있죠. 공격력과 스태미너 효율은 대형인 티렉스보다 좋지만 체력이 낮고 몸집이 작은 편이라 야생에서 동레벨의 렉스나 스피노에게 살짝 밀립니다. 하지만 공격력이 우선시되는 전략적 전투인 전쟁이나 레이드에서 렉스보다 나은 면모도 보여줍니다. 다양한 공룡들과 전투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체적으로 테리지노가 넉백이나 리치 때문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지만 컨트롤과 전략적인 요소까지 넣는다면 무서운 녀석이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테리지노사우루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반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공룡이니만큼 테이밍도 쉽지 않지만 후반까지 애정하는 공룡이니 꼭 잘 키워보시기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꼭 부탁드려요.